자, 우리 친구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주일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의 빛난 봄의 주 예수의 봄의 하늘 이 시간 우리 오진성 전도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유초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이태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루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소년부를 섬기시는 이태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팥죽이냐 축복이냐 이것이 문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두 형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형제 두 명이 있었어요. 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서였고요. 동생의 이름이 무엇일까? 맞아요.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쌍둥이였어요. 에서가 태어나고 에서의 발꿈치를 이 야곱이 붙잡고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쌍둥이였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두 명의 성격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요, 아빠를 닮았나 봐요. 에서는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처럼 근육질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안 믿죠, 그죠? 맞아요. 목사님은 근육질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맨드람이에요. 근육질이 아니라 살이 뽀얀 그런 맨드람이에요. 오히려 야곱하고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에서는요, 털도 굉장히 많고요, 우락부락하고 남성다운 사람이었고요,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생 야곱은요, 집에서 엄마를 따라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집안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요,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 남자는 말이야 음식을 먹고 일을 해야지 일도 잘 되는 거야. 남자는 말이야 무엇을 굉장히 많이 먹고 어떤 일을 해야지 그 일에 힘이 실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벅저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집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 팥죽, 우리 친구들 동짓날에 먹는 팥죽 알죠? 팥죽 짠, 맞아요, 이게 바로 팥죽이에요. 팥죽 굉장히 맛있잖아요. 팥죽 냄새가 나는데 이 팥죽의 힘에 이끌려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누가 팥죽을 끓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열심히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인 에서가 야곱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걸랑? 그러니까 이 팥죽 나에게 한 그릇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형, 안 줄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끓인 것? 아침부터 음식을 이렇게 조리해서 준비한 걸 왜 형에게 내가 줘야 돼? 난 절대로 안 줄래. 거절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에서는요, 성질이 굉장히 급했거든요. 야, 제발 부탁이니까 팥죽 한 그릇만 좀 더. 그때 야곱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형,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 뭐, 나에게 있는 보물들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이야기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렇다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동생인 나에게 주면 내가 맛있게 끓인 이 팥죽을 형에게 넘겨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서는요, 까짓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형의 권리, 장자권, 옛다,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고 자신은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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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팥죽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가지, 세 그릇을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웠답니다. 이었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할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를 불렀는데 이 에서 대신에 야곱이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야곱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손이 부들부들하고 몸도 목사님처럼 맨들맨들한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분장, 몸에다가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내가 형 에서예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에서가 많구나, 털이 많은 거 보니까 맞아 내 첫째 아들 장자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권을 딴, 어떻게 보면 참 거짓말쟁이도 될 수 있고요 남을 속인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처럼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지만 내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 권한을 너무나 손쉽게 동생에게 넘겨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야곱과 같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에게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오늘 말씀은 짧았지만 정말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남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공급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는, 그리고 또 장자권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아니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와 주시고 코로나19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야곱과 같은 거짓말하는 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연약한 사람이지만 야곱과 같이 장자의 복을,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까지는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6월 첫 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이블스타와 또 쿠팡맨 안내 광고인데요.
바이블스타 시즌1을 5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설교 잘 들으시고 또 바이블스타에 잘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부터 우리 바이블스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선물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전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뽑혀서 참여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 참여한 친구들도 바이블스타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